시드가 몇 살이죠? 시드가 2살 3개월. 2살 3개월? 얘는 우리 기계 하버드. 알지? 하버드 대학생. 하버드. 정말 똑똑한. 얘는 오드리. 오드리 햅번. 아우 주세요 주세요. 아우 주세요 주세요. 어 주세요. 우리 엄마들이 이런 자랑 많이 해요. 어머. 주세요. 주세요. 얘 11년 좀 안 됐죠? 11개월. 그렇지. 11개월. 11개월. 야, 샤벳은 몇 살? 쟤는 지금 얼마 됐지? 2011년생이에요. 아이고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? 우리 중에 나이 제일 많아. 그러니까 샤벳 인사 제대로 할게. 샤벳 로아 인사 받게. 아무튼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? 아이고. 잘생기진 않았고. 아이고. 잘생기진 않았고. 어, 또 누가 계셔? 잘생긴 저기 사장님이세요. 자리 좀 내줘라. 클리피의 노민혁 씨. 네. 그렇죠? 기타리스트. 네. 오늘 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십니다. 수제 닭가슴살 수제 소세지랑 그리고 닭나귀 설렁탕. 있어요. 닭나귀 야. 설렁탕 좋다. 네. 누나가 먹은 거 아니야? 누가? 아니 닭나귀 설렁탕이 뭐야? 그게 좀 궁금하네. 저게 닭나귀로 만든 거예요. 닭나귀. 진짜로요? 네. 닭나귀를 보았다고? 약간 설렁탕보다는 약간 연하긴 한데. 맛있나? 네. 아니 신기하네. 일단은 뭡니까 닭나귀 설렁탕이? 원래 이제 그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예, 보기 아교라고 해서 닭나귀 가죽을 오래 끓여서 만든 국이 있어요. 가죽을 동의보감에 네네. 어디에 좋아요 그게? 이게 그 허리 통증이나 팔다리가 시큰거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. 진짜 닭나귀가 많네요. 맛있네. 야 저거 닭나귀 스프 한번 먹여봐요. 가서? 야 앉아. 이게 이제 닭나귀 설렁탕. 네, 닭나귀 설렁탕. 너무 잘 먹어. 어우,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지? 아우, 좋아. 누나 밥 먹이고, 응? 먹이고 난 밥 먹어, 배고. 아니, 나 밥을 못 먹었어. 샤베, 닭나귀 스프 하나 먹을까?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, 하루 종일 애들 케어하시느라고 뭐 식사 시간 있으셨겠어요. 샤베, 닭나귀 스프 하니까 샤베, 이리 와봐. 샤베. 샤베 너 저기 어유 2kg 뺐어 우리에게. 잘 먹는다. 수저 야 얘는 수저를 씹어 먹을 판이야. 야 샤베 나 이제 야 어머.